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1710선까지 올라갔었던 코스피. 지금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었지만 어제 종가 대비 한 2포인트씩 나란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포인트에서 장이 출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외국인 또 사주고요. 기관도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힘을 합쳐서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한 340억가량, 기관도 역시 만만치 않게 삽니다. 오늘은 차익거래 역시나 매수위 장 초반부터 뜨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약 한 200억 조금 못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07포인트, 코스닥은 아직 500이 안 되는 498포인트. 외국인이 코스닥은 외면하지만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또한 어제처럼 사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오늘 코스피 내에서 업종별로 분위기를 보면 의료정밀 업종이 케이스텍의 급등 때문에 좀 좋아 보이고요. 운수창고 쪽에서 특별히 항공 관련주가 좋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특별히 오늘 뭐 3, 4% 급등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이 오늘 또 1.7% 급등하면서 34,400원, 네,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대상선도 오늘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STX 펜오션은 1.7%가량 오히려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네요. 흥화해운도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 쪽 한번 보죠. 네, 현대중공업 수주에게도 크게는 못 오르는데 1% 가까이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또 신고가를 더 냅니다. 20만 4천 원. 현대차도 장중에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현재는 어제 종가와 같은 가격에서 대신 500원 정도 오른 가격에서 강보권에 움직이고 있지만요. 자, 만두연을 힘이 좋네요. 3% 급등하면서 12만 8,500원입니다. 세원전공도 한 2%, 기아차도 2% 따라 오늘 올라가면서 어제 좀 못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피 맞추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공업도 2%, 자동차 작은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운수창고 쪽 운수장비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학 쪽 섹터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요. 아모레퍼시픽 100만 원 넘기고 난 다음에 조금 어제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리 오늘도 한 5천 원 정도 다시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어제 신고가 내고 오늘 한 주당 1천 원 정도 하락하면서 30만 원에 오늘은 또 조금 못 되는 29만 9천 원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OCI가 어제 7%, 오늘 한 2.6% 또 갑니다. 주당 6천 원 더 올라서요. 23만 2천 원. 호남석유도 무섭죠. 오늘도 4% 급등하면서 14만 4,5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들 2분기 실적 모두 좋다고 하죠. 보험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데 특별히LIG 손해보험이 1.6%가량 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좀 전에 불러드렸던 지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단 뚜렷한 주체로는 외국인이 오늘 역시 계속해서 사준다라고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수는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제도 이러다가 1705에서 겨우 끝이 났으니까요. 자, 오늘 수급 특징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장혁진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현재 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일단 최근에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되면서요. 그 유로화가 일단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증시로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도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1650 정도까지는 지수를 끌어올린 게 개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1650부터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주도주 수급이 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 수급이 조금 강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미세한 변화이긴 하지만 최근 한 2주, 3주 동안 이어졌었던 뭐 건설, 철강, 뭐 조선증권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화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 3천억 정도 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한 3일 동안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삼성전자를 한 2천억 정도 외국인이 샀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2, 4분기 실적주들과 기존 주도주들 최근에 어제 상한가가 썼던 금호석유나 또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LG화학,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중심에 좀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최근 시장의 좀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1700포인트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오늘도 이제 2포인트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네. 1700포인트 위에서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투신권에서는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최근에 한 10일 정도에서 2700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과거에 나오던 네. 물량이랑은 훨씬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향후에 지금 시장 심리가 아주 좋은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투신권에서 수급 악화되는 부분들을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이어졌었던 두 가지 핵심 원인을 보시면은 하나가 이제 유럽발 재정 우려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네. 이제 최근에 어제도 미국 건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경제 지표 둔화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유로 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네.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왔다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한 1.26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을 해줘야지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발 재정 우려보다 지금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지표들이 시장이 네. 종목이 상당히 강해서 좀 가려져 있지만 수급으로 인해서 좀 가려져 있지만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또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좀 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종목들이 강한 것들, 예를 들면 어제 금호석유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워낙 강하니까 시장도 당연히 이만큼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뭐 이전에 1700 올라갔을 때도 투자자분들이 체험을 하셨겠지만 양극화 현상이 올해 작년 내내 트렌드이기 때문에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과거 2007년이랑은 틀리게 일부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부담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수는 글쎄요 좀 못 갈 수도 있다. 일단 펀드 환매 물량 기관이 또 수급 쪽에서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일단 유로화가 1.26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역시 전 세계 어떤 경기 둔화 부분도 사실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수는 1700에서 일단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조금 쉴 수도 있다. 이걸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주도주 강세 낙폭과 대주는 계속해서 조금 다시 갭이 더 벌어지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이제 모멘텀의 공백이 좀 있었는데 네네. 다행히도 이제 유로화가 반등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인데요. 네. 지금 이제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뭐 많은 뭐 논리도 있겠고 많은 뭐 추세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풀린다. 예를 들면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갑자기 하향 이탈을 해버리면은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런 뭐 삼성전자나 일부 주도주 중 중심으로 그냥 약간의 뭐 과열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좀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지금 1550에서 1750 지금 한 거의 9개월 가까이 장기 박스권에 네네.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MSCI 선진지수도 사실 편입이 뭐 불발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모멘텀이 없이 순수하게 실적 기대감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지표에 대한 부담감을 먼저 느끼느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를 더 많이 사느냐 이런 좀 기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많은 좀 1750 이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 아무리 기관에 좀 매물 압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결국 사기 시작하면 결국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나 포스코 요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 1,000억, 500억 이상씩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 실적만 봐주면서 사줄 것인지 아니면 세계 경기 둔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실적이 좋아도 조금은 꺼려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안 사줄 것인지 일단은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지표들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나흘 정도 오늘 제외하고 1조가량 샀다고 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확정된 수급 특징주 한번 외국인 기관 나눠서 살펴보죠. 예,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1위인데 1240억을 샀습니다. 네. 한 종목을 1000억 이상 사고 있는 게 상당히 지난주에도 한번 사고 이번 주까지 해서 지금 거의 뭐 2000억 넘게 상당히 강하게 담고 있는데요. 네. 하이닉스도 한 320억 정도 샀는데 기관과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 또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등이 상위에 잡혔고요. 기관의 매수는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한 430억 350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통신주들을 어제 KT 악재로 그 LG텔레콤 그 요금이나 악재로 이제 통신주들 많이 눌렸는데 기관에서는 여전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좀 낙폭 과대한 종목 중심으로 좀 담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현대차나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사는 주도주들은 놓치지 않고 좀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매수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다음과 서울반도체를 좀 많이 샀는데 다음은 81억 정도를 샀고요. 서울반도체 네. 한 37억 정도 샀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뭐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소디프 신소재, 네오위즈 게임즈, 실리콘옥스 같은 최근에 잡혔었던 종목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요. 아직 뭐 의미 있는 수급은 좀 코스닥에서는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특히 최근에 비차익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한 9천억 정도 샀습니다. 네. 비차익 매수가 강화되면서 코스닥은 조금 더 소외되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 네,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어제 수출주와 또 은행주에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실적 모멘텀과 또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수주에서도 순수 내수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신세계나 아모레퍼시픽, NHN 최근에 뭐 성장성이 재확인되고 있는 이런 최근 단기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중국 내수소비 확대 수혜주들이나 국내 뭐 월드컵 모멘텀 이런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좀 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에서는 어제 삼성물산이나 GS건설 같은 낙폭과대에 대한 건설주들 중심으로 뭐 효성이나 우리금융 고려화연, OCI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좀 담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뜻 얘기 들어보면은 낙폭과대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니까 또 기관이 사는 게 이해가 되고 또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외국인들이 또 끌어주니까 거기도 좀 붙어봐야 될 것 같고 IT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일부 뭐 내수주 중에서도 중국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또 성장성이 있다는 종목들은 이래저래 계속 가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얘기를 벌리기 시작하면 그럼 뭘 사라는 얘기야 좀 혼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 종목 정도만 압축을 하시면서 전략도 요약을 좀 해주시죠.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하이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어제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상당히 강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번 분기, 2분기까지 영업이익 실적이 아마 1조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네.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게 보면 3조 5천억에서 길게 보면 한 4조 정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눌렸었던 게 이제 하반기 수출에 대한 우려감과 디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디램 가격이 일부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최대치 실적 냈던 게 2조 1000억이었는데 그 거의 두 배 가까이 내는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있지만 일단은 PR이 4.5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네. 하이닉스 주가를 좀 잡고 있었던 악재가 장기적으로 이제 차익금이 좀 많다라는 건데요. 순차익금이 네. 현재 현금 제외하고 한 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에서 4조 나오면 한 2조 정도 이렇게 매도한다라고 보고 아니 그 순차익금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차트를 잠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외국인의 수급이고 파란 선이 기관의 수급인데요. 네. 상당히 많이 지금 외국인이 작년 3월부터 올해 1년 동안 올해 2월까지 올해 3월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를 샀는데 1조 네. 4천억 정도를 최근 3개월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못 갔었죠. 예, 예.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기관에서 방어를 하면서 60일선 중심으로 3개월 만에 1조 5천억을 파는데 60일선을 지켰다라는 건 그만큼 그 종목이 반대로 보면 또 강하다라는 네.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림을 보시면
예,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주가를 뺐었던 하향 모멘텀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고 2,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2,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좀 이틀 동안 떠가지고 지금 예. 뭐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적 시즌까지 계속 보시면서 한 60일선까지 좀 눌리면 좋겠지만요. 뭐 안 네. 눌리더라도 한 2만 7천 원 정도 안팎으로 해서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7천 원 정도 하이닉스 사면은 2분기 실적, 뭐 영업이익만 한 1조 정도가량 지금 예.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좀 중장기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한 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를 꼽아주셨는데 자 끝으로 앞서 길게 얘기해 주셨던 전략 요약을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1650 밑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좀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이나 증권, 철강 이런 종목들이 시장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장기박스권 상단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 매매 추이에 계속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결국 보는 건 실적과 환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200원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탈을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의외로 또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하게 최근에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의외로 쉽게 이렇게 12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모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1720에서 50 정도를 돌파하기 힘들 거라고 좀 네.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포스코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최근 일주일만 수급을 보면은 이미 체감으로는 1750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급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주도주 중에서는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의 눌림목을 활용해서 좀 비중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2, 3주 동안 보여줬었던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을 일단은 조금은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그 전에 원달러 환율, 또 그 전에 유로달러까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 또 종목 하이닉스까지 꼼꼼히 잘 챙겨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보니까 1710, 예, 다시 1710입니다. 이거 1711 올라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굳이 1710까지만 가고 있네요. 외국인이 약 한 500억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역시 차익 실현하는 모습.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힘이 좀 없는데 오늘도 역시 그냥 보합권 498포인트입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전략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 개별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예리한 기자의 눈을 빌려보는 시간 같습니다. 설경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죠.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특별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등 항공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은 최근 여객과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엔텍이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 때문에 전일 하한가에 이어 오늘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엔텍은 전일 장 종료 후 조회공시 요구 답변을 통해 현재 횡령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하고 있는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얘기 들었고요. 어제에서 오늘도 주가 흐름이 조금 어둡게 진행되고 있는 이엔텍 얘기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드렸네요. 자, 지금 코스피가 1710, 어제도 이 정도에서 다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1705포인트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1700에 완전히 오늘 종가를 봐야 알겠지만 안착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안착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얼마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는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회복하자 증권가에서는 1700선 안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분위기입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지수 1700 돌파 시점에서는 남은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동안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공포에 대한 큰 고비는 넘겼다며 금융시장의 남은 과제는 은행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은행들 간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 신용 위험이 정상화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그때는 좀 더 많은 주식을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만 재정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면 코스피 지수는 약 9%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지수의 1700선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 남유럽 리스크 해소,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 2분기 기업 실적 호전 등을 꼽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주도주와 실적 호전주의 경우는 보유하고 단순 낙폭 과대주의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여전히 수급의 주도권은 기관이 아닌 외국인에게 있다며 IT, 자동차, 화학, 항공 등 핵심주 위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역시 앞서 들었던 여러 전문가들 얘기하고 우리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투자 전략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00선 안착을 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네요. 철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9시 53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약 한 5분 정도 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투자회우소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목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말씀을 좀 드리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아주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코너 진행되니까요. 한 5분가량 정도만 기다려주시죠.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연하셨던 패널들이 오늘 장 대충 예상을 좀 하시고 오늘 장에서 이런 종목 한번 사봤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종목들 개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개장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AS를 해드리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먼저 오늘의 센 전략에 출연을 해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우기철 차장께서는요. 오늘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로 LG화학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요즘에 뭐 실적 호전주 얘기도 많고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신고가 내는 종목이 좀 올라타자 가는 말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의 어떤 취지에서 LG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시 신고가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신데요. 요즘에 화학 섹터들 특별히 LG화학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일단 뭐 외국인들 뭐 수급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편인데 얼마에 과연 잡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달리는 말 잡긴 잡을 수 있을런지 현재 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29만 9,500원인데요. 일단 매수가는요, 한 5일선 정도 위쪽에 위치한 29만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단 눌리긴 눌려야 되겠네요. 어제 30만원 넘겼으니까 말이죠. 일단 5일선에 딱 붙는 그 29만원 정도까지 일단 한번 갭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33만원 단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좀 길게 본다면 LG화학은 35만원 내지 36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가는 21선이 이탈되는 28만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스로 보는 투자인에게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해운주가 급등했었죠. 역시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가 다우 산업평균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도 글로벌 증시에서 해운주 어제 급등하긴 했었지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탑픽으로 한진해운과 대한해운을 꼽아주셨습니다. 한진해운은 어제 대한해운과 나란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특별히 한진해운은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고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역시 LG화학하고 접근 방법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시발점을 어느 정도로 보셨냐면요. 매수 가격이 33,500원 어제 종가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하셨거든요. 현재 잡을 수 있는 가격 주어질까요? 가격 보죠. 네, 34,650원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진해운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제 종가하고 비슷한 정도에서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3,500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33,000원 후반대 정도에서는 시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전에 이미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했을 때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시가에 잡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 방송 보시고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해운은 목표 가격을 38,500원 매수가 대비해서 15%까지 내다보셨거든요.
네, 한진해운과 더불어서 역시 벌크선사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려있는 대한해운도 역시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해운은 이미 신저가를 얼마 전에 찍고 이제 막 반등을 하는 국면이라서 한진해운과는 차트가 다르지만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 오를 것 같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대한해운. 매입 가격을 예상을 하기로 역시 어제 종가 정도인 5만 3천 원 얘기하셨는데 대한해운, 한진해운처럼 오늘 또 오르고 있을까요? 5만 2,600원. 대한해운을 일단 가격을 주는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음봉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 정도에서 역시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밑골, 아래꼬리 밑골이 다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목표 가격 대한해운은 6만 1,000원. 역시 매수가 대비해서 15% 보셨고요. 혹시나 몰라서 손절 가격을 드리자면 4만 7,700원을 늘 아침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대한해운도 대한해운이지만 한진해운 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트레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좀 전이었죠. 개장하기 전에 한진해운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네요. 예,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운송, 항공, 이 업종 자체가 좋네요. 네, 맞아요. 그 아침에 말씀드린 뭐 미국 다우지수의 운송 섹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주도 역시 오늘, 어제는 해운주, 오늘은 뭐 항공주 이런 식으로 네. 좀 좋은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 아침에 제가 33,500원 매수 가격 말씀을 드렸는데 네. 33,300원 저점을 살짝 주고요. 지금 현재 뭐 4.9%까지 시세를 주다가 네. 지금 뭐 3.7% 정도 시세가 나고 있는데 네. 기관의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투자증권의 매수세 네. 지금 매수 상위에 7만 4천 개가 보이는데요. 기관 매수세라고 좀 보고요. 연속적인 매수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네. 보고요.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오늘 CS 창구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외국인의 매수도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도 진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수급적인 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요. 또 2, 4분기 어떤 실적 개선 그러한 대상의 어떤 하나의 종목이다. 그게 이제 이미 이제 신고가로 가고 있는 것이 반영을 해주고 있고 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진행될 거로 봐요. 네. 그 박스권을 탈출한 어제의 그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요. 네. 새로운 추세를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자리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예. 네, 오늘 아침에 그 말씀하셨던 가격 살짝 주어져긴 했었는데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아우 저거 사고 싶은데 라는 분들은 네.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죠. 뭐 예. 따라가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한진해운을 만약에 부담스럽다. 사실 신고가가 좋은 종목인데요. 네. 신고가에 또 두려움을 느끼는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으세요. 네. 일단 신고가라는 가격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 대안으로서는 한진해운 홀딩스를 보셔도 돼요. 네. 한진해운이 가게 되면 자회사의 지분 평가 이익 때문에 네. 지주회사인 한진해운 홀딩스는 당연히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 홀딩스가 18,400원이거든요. 지금. 네. 저희 종목 18,400원 정도 잡아놓으셔도 한진해운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홀딩스도 갑니다. 근데 오히려 가게 되면은 홀딩스의 주가 탄력이 더 좋아요. 예, 한진해운 홀딩스도 상한가를 예전 그 어떤 그 매매 패턴으로 보면 상한가도 쉽게 말아올리는 그런 경향을 여러 차례 보여주곤 했습니다. 네, 지금 딱 6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 예.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오늘 사면 한 얼마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한진해운 홀딩스 지난번에 24,650원까지 고점을 줬거든요. 네. 최소한 24,000원까지는 볼 수가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추세가 그래요. 지금 20선 강하게 들어올렸고요. 60선, 120선 그 저항대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에 대한 부담이 된다. 신고가는 나는 못 쫓아간다.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면 네. 홀딩스, 한진해운 홀딩스로 접근을 해보셔도 그 대안으로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저희가 원하는 해답까지 주셨네요. 한진해운이 네. 부담스러우면 한진해운 홀딩스로 가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네. 이트레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는 비슷하고요. 외국인들도 뭐 수급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지금 증시 지수라든가 수급에 조금 변화가 있게 되면 제가 발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삽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MDS요. MDS테크. 네, MDS테크 얼마에 사셨나요? 9,440원이요. 9,440원. 비중이 많으십니까? 한 25%. 네, 예, 뭐 딱 적당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정확한 날짜가 한 달 조금 됐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뭐 그 산 금액을 한 번도 사자마자 조금 내려가고 한 번도 그 금액을 도달을 안 하더라고요. 예, 7,000원 중반까지도 내려가 2,000원도 주당 빠졌었네요. 사신 네, 가격 대비해서. 네, 예. 네. 그래도 뭐 한 6월 들어서 한 9,000원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이고 딱히 뭐 9,400원까지 뭐 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가격은 아닌데 많이 올라와 봤자 뭐 9,400원 인근까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MDS테크는 왜 사셨고 또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바라고 사셨는지요? 아니, 그때 뭐 방송을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절대 뭐 단점이라고 없는 회사라고 막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얼마까지 간다 그러던가요? 뭐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고 그냥 뭐 절대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사봤는데 그대로 뭐 사자마자 그때 뭐 이북에서 그 뭐 김정일이가 뭐 어떻게 전쟁 일으키는지 그 다음에 떨어져갖고 그대로 이렇게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막 은봉 세 개를 연타로 강하게 맞았네요. 그래서 7,000원, 뭐 7,440원까지도 갔던 것 네. 같습니다. MDS테크 왜 이렇게 사고 한 번도 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예 답을 좀 주시죠. 네, 기업적인 뭐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테마, 뭐, 테마주라면 테마주인데요.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조금씩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뭐, 루즈한 흐름, 쉽게 말하면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오전에 수급적인 측면은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럼 지금은 좀 약세 흐름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또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매수를 하셔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흐름이 좀 하방적으로 흘렀다가 좀 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자, 지금 구간은, 나오실 구간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7월 달까지 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자, 그, 뭐, 김정일 북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종목이 또, 그, 어떤, 그, 방산, 쉽게 말하면은, 항공기에 대한 어떤, 네네. 그, 어떤, 그, 소프트웨어 관련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 이 종목은 1차적으로, 많은 거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네. 많은 보시고, 일단 대응하시고. 자, 만에서 만약에 좀 돌파를 한다면은, 이 종목은 11,450원, 뭐, 전고점인, 최고점이죠. 11,45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8,000원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주십시오. 근데 물론 뭐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도 8,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또 밑으로의 하방의 힘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의견을 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뭐 9,440원 같으면 뭐 지금 매수가까지 오려면은 조금은 좀 힘이 좋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10,000원 그리고 11,450원 돌파하면은 전고점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12,000에서 13,000원 정도 보시면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주시면은
이 종목 분명히 올라옵니다. 네, MTS테크 지금 주봉으로도 봤을 때도요, 뭐 거의 한 9,000원, 9,500원 이 정도 계속 박스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잘 가면 만 원까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전고점이었던 11,450원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때문에 이래저래 일단 만 원까지는 예, 내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고요. 뭐 시기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이제 7월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7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가격은 한 만 원 정도, 전고점인 11,450원 10원도 뚫으면은 뭐 그때는 다시 뭐 12,000원 그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여나 또 무슨 북한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터져서 빠지게 되면은요, 8,000원 정도에서는 손절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TS테크 뭐 걸려 있는 테마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반면에 오히려 때문에 더 못 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정도면 답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MDS 테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10시 7분 정도이고요. 코스피는 1706포인트, 외국인은 500억 조금 못되게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 하길 원하십니까? 예, 진 매트릭스요. 진 매트릭스요? 예. 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8,000원에 샀는데요. 비중은 네. 50%예요. 아유, 비중 많으시고. 얼마 전에 사셨나? 이거 5월 거의 한 전고점이 지금 거의 8,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네, 4월 달쯤에 샀었어요. 4월 달쯤에요? 네, 4월 네. 초에. 4월 초에, 예, 알겠습니다. 3월 정도에서 뭐 거의 한 9,700원까지 찍고 쭉 내려올 때 나름대로 이제 밑에서 산다고 사셨는데, 그 뒤로 네. 조용하다가 더 확 내려와 버렸네요. 예, 계속 누르더라고요. 예, 지금 8,000원인, 8,000원 사셨는데 거의 한 겨우 조금 회복한 것이 6,000원, 주당 한 2,000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비중이 적지가 않으십니다. 50%. 이것도 역시 어떤 경위로 매입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좋을까요? 아, 주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제 아는 사람이 그거 좀 사봐라 그래서. 네. 그거 좀 샀는데, 뭐, 괜찮다고 샀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뭐 주식 내려가네요. 그래서 네. 지금. 중간에 거의 뭐 한 번도 재미를 못 보셨네요, 그죠? 예. 예, 거의 한 두 달 동안 계속 뭐 열어볼 때마다 거의 마이너스가 떴을 것 같은데, 문제는 비중이 50%라는 데 있습니다. 하락도 하락이지만. 진 매트릭스 예. 정확히 궁금하신 사항은요? 그래, 지금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이거 몰라가지고요. 손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기다려야지, 지금 몰라서 지금 문의 드린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뭐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마이너스인데 올라올 수 있을런지, 들고는 있으면 네. 괜찮은 종목인지, 예,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는 그 항암 어떤 그 물질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최근에 시세에서는 뭐 삼성에서 어떤 그 흐름에서 삼성이 좀 투자한다고 이래서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주가는 반등이 아니고 그 주가는 바로 때리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점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갔을 때 사실은 8,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조금 물량을 좀 줄이시는 그런 패턴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거래가 확 터지면서 하락했네요. 거래가 터져도 이 종목이 크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거래 터져도 한 30만 주, 40만 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수급이 안 좋고, 그래서 하루에 거래량이 보통 뭐 6만 5천 주 정도 되면 사실은 이 종목은 거의 거래량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에 거래량이 뭐 1%도 안 되는 거래량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거래량이 없고, 현재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 자, 거래량 터질 때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지금은 빠져나올, 뭐, 손절의 의미가 별로 없고요.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7,000에서 8,000은 매수가까지 보는데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시에는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비중을 한 10%나 2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이 종목은 8,000원까지 올려면은 조금 어떤 동종목에 대한 어떤 그 어떤 흐름이 쉽게 말하면 어떤 소식, 좀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서, 네. 7,000원에서 8,000원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그렇죠. 네. 네, 줄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매수가는 8,000원이시지만 큰 호재가 없는 한 일단 8,000원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겠다. 7,000원까지도 7,000원대라도 오면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 종목에서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래 자체가 사고 파는 세력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시니까요. 그 점도 좀 잘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호재가 없으면 그냥 지금의 어떤 이 4년 세력, 8년 세력 갖고는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기가 조금 어렵다 현 국면에서는 그런 말씀이시도 하셨거든요. 주인 매트릭스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또 이거 정도는 더 물어보고 싶다 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좀 시원하게 답을 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잘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은 참 저희도 예,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2분이고요.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들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정양환 시사께서 함께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아, 여보세요. 네. 아, 예, 포스코요. 포스코요? 얼마에 네. 사셨어요? 아, 평균 단가가 한 52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중간에 좀 빠졌을 때 더 예, 사셨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비중이 혹시 많으십니까? 한 20%요. 그러니까 비중 물량을 더 넣으신 결과가 20%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 52만 원이면은 뭐 올 초에 사신 건가요? 4월 달에요. 4월에. 그래요. 4월까지도 뭐 딱히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었죠. 예, 포스코 네. 55만 원 밑에서는 아마 좀 싸다라는 의견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네. 50만 원, 45만 원, 4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래도 좀 올라온 게 47만 원입니다. 그래요. 쌍바닥 찍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포스코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많이 기다리셨고 지금 47만 원에 52만 원, 지금 한 5만 원 정도 주당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올라가기까지도 시간도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확히 매수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포스코를 들고 계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제가 이거는 이 종목은 대행주라서 네. 예, 연말까지 좀 이렇게 올라올 수만 있으면은 지금 뭐 이렇게 더 기다릴 수도 있는데 혹시나 뭐 그때에 대해서 또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꺾인다 그러면은 일찍 팔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연말까지는 들고 있으라면 충분히 들고 있으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네, 포스코는 자 그. 사실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제가 너무 많이 빠졌죠. 네, 포스코 대해서 항상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3분기에 보면은 철강 제품 가격이 10% 정도 인상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말까지 보신다는데 사실 맞습니다. 연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지금은 박스권 장세입니다. 박스권 장세고 지금 흐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관들이 계속적인 어떤 포스코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자 흐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여기 박스권만 탈출한다면은 그러니까 48만 원대만 탈출한다면은 매수가까지 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 포스코는 또 그만큼 많이 어떤 내렸기 때문에 저가주에 대한 매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43만 1000원 찍었을 때 사실 여기서 좀 더 흐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흐름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종목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표가를 한 55만 원 정도까지 잡으면서 대응하시되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단기적으로 쭉 빠져서 43만 정도 이탈한다면은 종목을 조금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기라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조금 연말까지 3분기 4분기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3분기 되면은 철강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으니까 조금 고점에 조금 어떤 위안을 삼으시고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 4분기까지 기다리면은 매수가 정도까지만 올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더 오를까요? 네, 몇 숫가까지 이상 제가 아까 55만원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55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 평균단가가 52만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포스코. 3분기에 철강 가격 인상, 이것이 곧 실적으로 또 연결이 되면은 주가도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3만원 얼마 전에 저점 찍었지만 뭐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올 것 같진 차트상으로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4분기,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보신다면은 매수가 넘어서 55만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포스코 뭐 길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 많네요. 적어도 3분기에 가격 올린다고 하니까 3분기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포스코 이 정도면 괜찮은 답을 얻으셨나요? 예, 예.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통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인데요. 예, 빨리 전화를 좀 연결해 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저 그 한라건설하고요. 네. 그 이노셀에 대해서 좀 만약에 저희가 시간 때문에 한 종목밖에 해드릴 수 없다면 어떤 종목 볼까요? 한라건설을 좀. 예, 한라건설 매입가하고 비중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7,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50%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 뭐 4월, 5월 이때 넘어갈 때 사신 건가요? 예, 예. 예, 예. 아, 그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5월 달에 정말 급락을 해서 예, 지금 13,000원대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금 물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한라건설 지금 비중이 무조건 지금 50%라는 거, 비중도 적지 않은데 17,000원 사셨다가 급락 맞고 그다음에는 글쎄요, 저 같으면 STS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이유, 그리고 급락한 만큼 또 급반등 할 수 있는지 제가 대신 중간에서 여쭤보죠. 네, 한라건설 매수가가 높습니다. 네. 높고 지금 이 종목은 지금은 조금 흐름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중소형 건설주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떤 좀 안 좋은 소식 나와서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지금 한라건설은 지금은 뭐 나올 자리도 아니고 사실은 또 어떤 그 손절의 의미가 없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기다리시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9,400원 돌파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뭐 신고가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매수가까지도 아닌데. 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자, 일단은 9,400원 돌파하면은 매수가가 17,000원 그랬는데 17,000원 그러셨습니까? 네, 지금 한라건설 보고 계신 거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 네. 네. 자, 한라건설이 자, 만도를 그래도 자회사로 갖고 있어서 중소형 네. 건설사이긴 하지만 네네. 나름대로 좀 괜찮다.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 박스권 흐름인데요. 하락했다가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네. 17,000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금 많이 하락했죠. 네.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도 조금 뭐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조금 하락, 조금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까지 저 보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어떤 모멘텀만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가능하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지금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조금 힘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끝으로 한라건설 종목까지 한번 봐드렸습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정도에서 그냥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투자해오소 코너는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까지도 내려와서요. 지금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주는 반면에 개인들의 차익 실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1706. 역시 어제와 비슷하네요. 예, 1710까지 갔다가 다시금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밤 8시 30분 드디어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감독인 마라도나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한국에 메시가 없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지성 선수는요. 오늘 밤에 이변이 분명 속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변이 속출된다면 우리 한국의 태극전사 11명이 모두 다 메시로 보일 겁니다. 아마 오늘
꼭 승리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도 이럴 때 한번 상한가도 맞고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